최순실 씨는 비선 실세답게 청와대를 제집 드나들듯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의 차를 타고 장관급은 돼야 드나들 수 있는 문을 통해 제지하는 경찰에는 호통까지 쳐가며 들어갔다는 겁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당은 국회에서 최순실 씨가 청와대 행정관이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 탄채 최근까지 청와대를 출입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운전자는 의상실 CCTV에 등장하는 이영선 청와대 부속 행정관을 지목했습니다. 일반 방문객이나 청와대 직원이 드나드는 연풍문이나 시화문이 아닌 이른바 11문으로 출입했다는 겁니다. 11문은 청와대 정문으로 국무회의 때 장관급 이상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게다가 지난 2014년 초 청와대 외곽경비를 담당하는 101단 책임자들이 이런 최 씨를 막아섰다가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사실 경찰 관리관이나 101단장 무조건 승진하는 자리라고 봐야 되는데 2명도 안 됐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수 있죠. 하지만 당사자들은 이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 보도를 신청했습니다. 전혀 뭐 사실하고 다른 내용은 전혀 저 인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철성 경찰청장은 답변에서 공관 차량은 검문하지 않기 때문에 시비를 붙을 일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